전국 코코 전국을 진단해드릴 냉군TV의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네. 코코 전국 코코 전군을 진단해드리는 냉군TV 코너 속의 코너 전국 코코. 코코. 자, 오늘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진단해볼까요? 오늘은 광주 광역시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광주 광역시. 광역광역시 2021년 전망 서부 지역에 광천동 뭐 재개발 구역까지 그 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저희는 동서남북을 좀 먼저 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광주 광역시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들. 전주가 광주 광역시보다 비싸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주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전주는 지금 평당가 얼마쯤 할까요? 제일 비싼 아파트? 2,300 정도 되죠. 평당? 그렇죠. 2,300? 예. 그럼 얼마죠, 금액이? 33평이니까 에코시티 4억에서 5억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자마자 지금 거의 뭐 7억에서 8억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2,300에서 2,4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자체가 놀랄 노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거를 모르면 광주 광역시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게 이거죠. 더샵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시티 더샵 2차 같은 게 그거 이제 여기 에코시티에서는 뭐 대장급이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국평으로 봤을 때 33평 기준으로 7억 이상 지금 나오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실거래가는 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거래된 게 한 6억 7천 7억까지는 거래가 됐어요. 됐으니까 네, 실제로 7억 당연히 매물은 7억 5천 이상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7억 5천 들고 8억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평당가가 2천 뭐 300만 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해운대고 해운대 좌회가 이 정도 가격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불과 얼마 옛날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지금 이게 현재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라는 얘기. 이 소문이 저기 밑에까지 소문이 빨리 안 퍼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광주의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네, 광주의 최대 단점은 사실 좀 나홀로 좀 느낌이 있긴 하죠. 광역시치고. 그 다음에 광주하고 순천이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전혀. 저기 귀퉁머리 있는 구 하나랑 비교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꼴찌 구. 사실 그래도 비교가 안 되죠. 그래도 비교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똑같은 시축끼리 싸웠을 그렇죠. 때. 저는 비교가 안 되죠. 아무리 여수광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주보다도 더 인구도 훨씬 적잖아요. 그렇죠. 30만이고 저기는 지금 인구가 뭐 한 60만은 될 거고. 네. 순천의 신대지구죠. 네. 네, 순천의 신대지구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네. 8차가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을 네. 만약에 클릭해 본다면 8차 33평이 지금 얼마 하냐는 거죠. 이러잖아요. 그렇죠. 6억, 6억 5천 지금 이렇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평당 1,800은 그냥 나온다는 얘기죠. 소도시도 신축에 입지만 좋다면 평당 1,800은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인구 30만. 그렇죠. 그리고 광역시는 기본적으로 구가 많은데 그 구 하나가 아무리 못해도 인구 30만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시가 되는 거고 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저기는 7억 5천, 여기는 6억 정도. 6억 조금 초반. 그렇죠. 초반. 그럼 광주는 뭐 꼴찌라고 하더라도 7억 중반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맥락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로 좀 가봅시다. 광주에서 어떤 걸 먼저 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광주에서 가장 제일 먼저 보려면 대장을 봐야죠. 일단 현재 대장 시세를 먼저 보자. 그렇죠.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뭐 33평 제일 풍경채 이런 거 좀 보면 좋을 것 보면 같아요. 딱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죠. 지금 여기는 9억 넘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9억 넘게 나오고 있고 실제 실거래가 자체가 9억 3천 9억 넘게 찍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는 호가가 지금 사실은 좀 적게 나오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평당가가 2,600.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셔야 돼요. 기재를 저 하셔야 돼요. 저 위에 전주가 현재 2,300. 평당가가 2,300. 그렇죠. 그 다음에 광주 대장이 2,600. 2,600. 네. 그 다음에 순천이 1800. 1,800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전주가 2,300인데 광주가 2,600이 말이 되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뭐 30-40% 이상은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광주가 그래도 뭐 한 3,000 이상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견들도 좀 있고 그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좀 리스크도 좀 찾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밖에 시세가 안 되느냐. 그렇죠. 왜
안 되는 이유는 치고. 첫 번째는 수요가 없어서 일단 투자자들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별로 관심이 없죠. 별로 관심이 없다면 네. 일단은 시세가 천천히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약에 새로 분양한 것들에 대해서 피가 좀 적게 붙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분양 청약 경쟁률이 낮고 네. 만약에 좀 입지가 안 좋은 것들은 미분양까지 나고 있다면 이제 실거주자분들의 수요가 매우 적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죠. 그렇죠. 자, 먼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미분양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주 광역시에 네. 미분양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래프 자체가 이 모습이거든요. 좀 확대해 보면 사실 여기는 미분양을 논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조금 늘었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냥 미분양 리스크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그렇죠. 이렇게 좀 봐야 되고 미분양은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구단위로 만약에 좀 봤을 때도 지금 그나마 숫자가 제일 많은 게 55거든요. 동구죠. 큰 문제가 없다. 자, 그럼 혹시 광주에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요가 많이 분산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도부터 공급이 좀 전반적으로 적었냐면 2010년부터 그렇죠. 2010년도부터 사실은 광주 광역시가 많이 올랐어요. 네. 지방은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다 요때 공급이 너무 적어서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 타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공급을 조금씩 해주긴 했는데 넘치게끔 공급한 적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20년 공급이 조금 넘치는 수준으로 공급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2020년이면 지금 작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향이 조금 있었겠다. 근데 2021년이 와버렸잖아요. 네. 근데 또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 입주할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네. 2022년의 물량들을 걱정하고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근데 이 맥락이 부산하고 비슷해요. 부산으로 맞아요. 가보면 부산도 최근 많이 올랐지만 그 기간 동안 그 입주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도 시세가 충분히 올랐죠. 지금 보면 이제 2016년도 분위기 좋았고 17 좋았고 18, 19 잠깐 시야 같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건 언제냐면 2020년도였거든요. 아니 공급이 지금 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네. 지금 분양돼 있는 것들 특히 이제 동래구를 필두로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게 아무리 지금 1000세대 아파트지만 네. 지금 뭐 저 동래아 같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그렇죠. 친구들은 피해가 2억이면 여기 입주가 약간 좀 그저 그렇는데 네. 사실 사직동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근데 걔가 이제 3억, 4억 피가 막 계속 올라간단 말이죠. 다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광주도 지금보다 분양권의 시세가 더 붙을 확률이 높죠. 사실 더 붙을 확률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동구 재개발하는 것만 봐서도 시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걔가 올라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투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바로 분양권을 안 가요. 그렇죠. 신축으로 바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고민했던 사람들이 막 쏠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이 전주도 사실 4억 5천에서 그냥 5, 6, 7이 바로 간 거예요. 그렇죠. 5, 6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4억 5천에서 5억대를 유지도 오래 하고 있었죠. 맞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딱 흐름이 3억 8천에서 4억 5천 갔을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4억 5천이 되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네. 지금 얘가 지금 평당가가 아까 2,300이죠. 광주가 2,600까지 나왔잖아요. 아, 그렇죠. 광주는 그렇게 해도 지금 매가가 아까 얼마였어요? 매가가 9억 3천이었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야 과연 광주가 10억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도 대구가 옛날에 했었어요. 9억 후반대에서 범어 SK뷰가 갈 수 그렇죠. 있냐 마냐? 많이. 근데 그게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쫙 돌파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12억까지 그냥 바로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급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 공급에 불씨가 있다. 그러니까 저게 불씨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제가 분양권이 올라가는 순간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바로 좋은 입지, 일군 입지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동구 재개발의 물건님들이 많이 없는 것만 봐더라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사람들이 좀 궁금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서구에 있는 지금 재개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구, 광주의 남구의 미래를 지금 살짝 우리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구를 알았다면 자, 우리가 예상해야 될 게 뭐냐면 남구 다음에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입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예를 들어서 판교가 오르면 그 흐름이 어디로 가죠? 바로 서울로 가죠. 그걸 갈 수 있지만 내려가면? 내려가면 분당으로 가죠. 분당이 오르면 어디로 가죠? 바로 용인으로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리적인 측면도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그 근접성.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분당이 오르면 판교가 오르면 저 성남시가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 수정구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안 가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흐름은 수지 쪽으로 바로 붙어서 가죠. 광교로도 가고 이제 뭐 그렇게 가는 거는 그렇죠. 그 다음 입지 순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광주 광역시의 입지를 좀 대략적으로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평당가를 가지고 입지 평가를 조금 해보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남구 동구, 광산구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최고 평당가로 봤을 때 좀 그런 거고요. 실제 평균으로 보면 해야죠. 이야기가 좀 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남구 다음은 사실 서구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입지 순위.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셨던 분이 궁금했던 곳이 사실 서구였거든요. 그렇죠. 얘가 오르면 얘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 얘가 결론이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결론을 냈잖아요. 그렇죠. 얘가 오르면 그 다음 순번도 무조건 오르는 거다.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사람이 관심이 좀 덜하기 때문에 네. 좋은 매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거고 남구는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고 매물들이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조금 뭐 호가에 사야 될 그런 확률이 좀 높고 가격 쇼부가 좀 힘들고 그렇죠. 뭐 그런 장단점이 지금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지금 동구도 사실은 뜨겁고. 평균적으로 보면 뭐 입지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저 강산구는 좀 갈려요. 강산구는 여기서도 이제 동들이 구에서 동까지 좀 펼쳐봅시다. 그렇죠. 그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자,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동 단위로 좀 펼쳐볼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 사실 여기 광산구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보면 일단 남구는 봉선 동만 사실은 좋고 압도적으로 볼 수 있죠. 나머지는 사실은 너무 노화가 많이 됐죠. 사실은 맞아요. 실제 가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차라리 다른 우수한 구의 동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봉선동만 좀 열린 거고요. 그렇죠. 봉선동은 대구로 따지면 수성구죠. 네. 수성구 내에서도 범어동이죠. 범사만삼. 그렇지. 범사만삼. 그 동이다라고만 그냥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난 차 잠깐 봤었죠. 그렇죠. 학동은 아파트가 많이 없어. 네. 신축만 있기 때문에 이 평균치가 되게 높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또 학동이 비싼 이유는 봉선동하고 가까우니까. 그 봉선동의 구축 너무나 된거 사는 이게 여기로 가겠다. 그렇죠. 이런 수요가 이제 있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랑 진짜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해운대구의 우동과 재송동에 있는 뭐 이런 아파트 비교하는 그렇죠. 거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죠. 완전 틀려요. 학군 자체가 비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얘가 올라온다는 말은 얘는 진짜 날라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봉선동 입장에서는 학동이 가격이 올라온다고 한들 사실 인정을 좀 잘 안 해주거든요. 봉선동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서구도 입지가 참 좋긴 한데 그렇죠. 서구랑 또 충분히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지역이 강산구의 수안지구라고 수안지구 그렇죠. 그래서 쌍암, 수안, 신가 이런 친구들인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뭐 기존에는 사실 여기가 훨씬 좋았지.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신도시로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강산구의 그 수안지구 같은 경우는 약간 배두타운의 성향을 좀 더 많이 끼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6개월 동안의 광주 광역시의 흐름을 보면 키를 누가 잡고 있냐면 동구의 학동과 광산구의 수안지구가 최근 6개월 동안 이 시세를 이끌어갔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대구 수성구가 가만히 있을 때 네. 달서구가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결과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구가 잠깐 쉬고 있을 때 네. 동래하고 동래구에 있는 신축 지금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막 엄청나게 오르고 해운대구 어떻게 됐어요? 그냥 눈 한번 깜빡 했는데 가격이 빵 올라간 거죠.
바로 평당가 4천으로 그렇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광산구 동구에 있지만 어쨌든 남구 쪽으로 충분히 갈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서구에 서구로 이제 가는 거죠. 네. 서구 구도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구 구도심 내에서도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녀석들은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광청동의 재개발 부지 자체는 워낙 위치적으로 사실 좋고요. 네. 뭐 인프라 자체도 갖췄고 웬만하면 다 갖췄기 때문에 사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거기에 재개발을 하더라도 학군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 지역의 최대 단점이라고 꼽으라 보면 네네. 앞에 뭐 사거리는 사실 강주를 살면서 그 강주 사거리 자체를 모르는 네. 분이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최대 단점이라고 보면 학군이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좀 부족한 건 빼고는 새 걸로 변한다면 충분히 봉성동의 턱 밑에까지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